안녕하세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된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걱정들이 있으시죠. 그리고 온 세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 지구는 지구에 사는 세계인들은 모두 어떤 형태로든 지금은 연결이 다 되어 있어요. 거미줄처럼. 한쪽이 흔들리면 지축이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은 몇 번을 드렸었죠. 그래서 한 나라의 문제가 한 나라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람이 불면 미세먼지가 온 세계를 다 날아가고 물을 버리면 물은 국경이 없어요. 바람도 국경이 없어요.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원주민들이 한 말이 있어요. 누가 바람을 보고 내가 주인이 있다고 말하고 누가 땅을 보고 내가 주인이다라고 말을 하는가? 우리 인간들은 나는 이 나라에 사니까 이 나라는 우리 땅이고, 물론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하지만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보면 그냥 지구는 하나의 땅덩어리일 뿐이에요. 새들은 국경이 없이 마이그레이트 해요.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저 나라에서 이 나라로. 나비들도 그래요. 그리고 물들도 국경이 없이 가고 싶은 곳을 따라서 자연을 따라서 가요. 그리고 돌아와요. 후쿠시마에서 완전히 폭발했던 그 쓰레기가 Z 기류를 타고 모두 다 2년 뒤에 미국 땅에 도착을 했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렇게 전쟁을 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내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희생을 시켜요. 독재자들이 다 그래 왔어요. 스탈린이 그랬고 또 히틀러가 그랬고 무솔리니가 그랬고 일본의 천황이 그랬죠. 아베 같은 자가 그런 자예요. 아마도 이 아베가 1940년대 태어났으면 전쟁을 일으켰을 거예요. 그렇게 그런 자들은 항상 그런 꿈을 꾸고 있어요. 시진핑도 그런 자예요. 김정은이는 김일성은 좀 그랬는지 모르지만 김정은이는 핵을 빼앗기면 자기는 죽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건 제가 생각할 때 핵은 이제 없애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이걸 보면서 김정은이가 빨리 핵 없애야지 생각하겠어요? 우크라이나도 핵이 있었었잖아요. 미국이 없애라서 없앤 거예요. 이런 지경이 다르는 걸 보고, 야, 나도 핵 없애면 큰일 나겠다. 중국이나 쳐들어올 수도 있고. 북한이라고 맨날 중국하고 한 편이 아니에요. 제가 느낄 때. 그래서 차라리 대한민국이 핵을 갖는 게 빨라요, 이제. 미국에서 결정을 해야 돼요. 대한민국에게 우리가 핵을 지어줘야 되겠다. 쟤네들 없애느니 차라리 얘네들한테 지어주고 지금 우리 유라시아 대륙에 러시아, 차이나, 노스코리아, 공산주의 국가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몇개 국가만 그것도 그나마 다른 나라들은 다 가난한 나라들이에요. 힘이 없는 나라들이에요. 껴있는 거야. 여기저기 신장, 위구르, 몽골, 뭐 이런 뭐 울란바토 이런 식으로 다 힘없는 나라들이 껴있어요. 그런데 제가 4월달 점성학을 잠깐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행성들이 머큐리와 이렇게 많이 각도가 이거는 드문 경우예요. 머큐리도 굉장히 파괴력이 큰 행성이라고 그랬어요. 언제? 다른 행성들과 각도가 굉장히 좋지 않을 때. 제가 잠깐 그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4월 2일 날은 머큐리가 카이론이라는 행성과 컨정트 만나는 날이에요. 카이론은 원디드 힐러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wounds that never heals. 이거는 영원히 치유될 수 없는 상처예요. 이거는 한번 뭐가 터지면은 그냥 그대로 죽고 마는 그런 각도인 거예요. 그리고 4월 7일, Mercury, Saturn, Sextile. 수성과 토성이 60도예요. 4월 8일은 Mercury와 Mars가 Sextile이에요. 4월 10일은 Mercury와 Pluto가 스퀘어가 돼요. Mercury와 Pluto가 90도 각도가 되는 거예요. 4월 10일은 제 동영상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열성 팬들이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한국말로 번역을 다안 하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4월 10일은 Mercury
그리고 블랙문 릴리엇. 블랙문 릴리엇이라는 거는 따로 행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달이 지구에서 가장 멀어질 때, 그때 우리가 블랙문이라 그래요. 릴리엇이라 그래요. 섹스톨이 되는 거예요. 저기 수성이 4월 18일은 머큐리와 비너스가 섹스톨이 돼요. 60도 각도. 4월 18일은 역시 머큐리와 유라너스가 만나요. 4월 죄송합니다. 4월 11일은 머큐리가 토로스로 들어가요. 제가 그걸 빠뜨렸기 때문에 다시 하는 거예요. 4월 18일은 역시 24일은 머큐리가 노드와 만나고 토성과 스퀘어가 되고 해왕성과 섹스털이 돼요. 새 행성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4월 27일은 주피터와 섹스털이 돼요. 28일은 플루토와 트라인이 돼요. 명왕성과. 4월 29일은 머큐리가 제미나이로 들어가요. 저는 이렇게 머큐리가 이렇게 많은 아우러 플래닛들과, 아우러 플래닛들은 도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는 행성이, 주피터 그렇죠? 세런 그렇죠? 세런은 뭐 29년이니까. 유라너스 84년. 플루토 248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넵튠. 플루토 다 들어가 있어요. 넵튠. 이게 이렇게 많은 각도로 4월 달에 매일매일매일매일 무슨 소식이 들어오는 거야, 우리에게. 뭔가 그때 가서는 전운이 감돌 수도 있고, 이거는 유크레인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또 다른 거예요. 또 다른 뭔가가 또 터져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자꾸, 제가 피곤하니까 이 판단력이 조금, 뭐라 말하면은 조금 더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보니까 벌써 2월 달인 거예요. 세월이 이렇게 빨리빨리 가기 때문에 제가 시간 감각이, 그래서 빨리 봐야 되겠다 하고 보니까 말도 못해요. 4월 12일은 제가 일부러 뺐어요. 4월 12일은 뭐예요? 주피터가 천왕성, 아니, 넵튠에 컨정션 되는 날이에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날이에요. 제가 증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첫 번째 벌어질 때 2월 달이죠? 벌어졌어요. 사이버 어택도 벌어졌어요. 굉장히 말씀드렸던 게 거의 다 벌어졌죠. 그런데 행성들을 보고 짐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측을 하고.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는 더 커져요. 두 번째 벌어질 때는 폭락이 더좀 심하게 되지 않을까. 그때 되면은 유럽에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게 아닌가. 12월 달은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더 크게 폭락을 한번 해요. 그게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마지막이 될지는, 아, 마지막이 될 거예요. 이 바이러스의 변이 때문에 그런가. 그리고 또 다른 뭐가 있나. 짐작을 이렇게 해보게 돼요. 그런데 4월 1일 날, 풀문이 천칭 자리에서 벌어져요. 그리고 새해 달은 황소 자리에서 벌어져요. 이때 스탁 마켓이 크래시가 되고, 그리고 또 4월 5일은 화성이 토성과 또 만난다 그랬죠. 4월 7일은 노드와 스퀘어가 되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4월 달에 벌어진다는 것은, 제가 왜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냐. 유크레인의 리딩을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3차 대전이 난다고 막 그래요. 제가 리딩을 했을 때, 유크레인 했을 때,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 저는 읽었어요. 3차 대전이 나지 않는, 뭔가 크게 벌어지지 않는 것처럼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4월 달 리딩을 보면 굉장히 시끄러워요. 이게 연결선상인지 아니면은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있는지, 올해 7월 말과 8월 초에는 우리가 상상을 할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다가 화성을 제가 특히도 많이 봤어요. 화성이 어떤 막 행성과 만나서 어떤 각도로 들어가나 4월 5일, 4월 7일, 4월 15일, 4월 10일, 4월 13일 4월 5일은 토성과 만나요. 그래서 그때는 뭔가가 통제가 조금 되지 않을까. 통제가. 그런데 4월 7일 날은 노스노드와 그게 우리의 미래예요. 앞으로 나가는. 그런데 스퀘어가 돼요. 그리고 화성이 파이시스와 주피터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4월 13일 역시 주피터가 노스노드와 섹스터일이 돼요. 1945년부터 1948년도에 소비에트 유니언이 동유럽을 먹어 삼켰죠. 77년 전이에요. 그때 토성이 노스노드와 스퀘어가 됐던 때예요. 푸틴의 차트를 보면 천왕성이 그 사람의 네 번째 집을 지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번째 집은 나라예요. 나라. 내 집, 나라 또는 그냥 진짜 집. 지진이 날 때도 이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랬죠. 푸틴이 지금 그 천왕성이 푸틴의 천왕성이 있던 자리가 네 번째 집을 지나가는데 다른 행성들과 180도 각도가 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이. 그래서 어쩌면 푸틴이 쫓겨날 수도 있어요. 제 테러에서도 이 사람이 영향력을 뺏기지 않을까. 그 카드는 다른 사람이 영향력을 그 사람에게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봤어요. 해설을 그렇게 했고. 그리고 천왕성과 유크레인 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유럽 국가들 운세가 다 지금 제가 그랬죠. 지금 2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초까지 비너스 마스가 컨정트해서 5월 달 그러니까 다섯 번째 집, 일곱 번째 집에서 만나면 애인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부정적으로 영향이 들어올 때는 이혼을 하거나 누구를 소송을 하거나 이런 일이 들어온다 그랬죠. 국가 간에는 전쟁이 나는 거예요. 거기에 마스가 들어가면 전쟁이 나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거기다 어쿠아리어스, 유러너스 이런 행성들이 들어가면 근데 그게 다 영향을 받고 있어요. 지금 동유럽들이. 그게 4월 달부터 3, 4, 5, 6, 7 이렇게 다 이게 전쟁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방사능이 막 이 사람들이 미쳤어요. 체르노빌 그 방사능 유출된 데를 함부로 막 해가지고 지금 방사능이 막 유출되고 있고 이렇다 그래요. 그리고 이 동유럽 국가들이 전부 다 스콜피오의 플루로가 들어가 있어요. 17도 각도로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17도 각도도 안 좋은 각도예요. 스콜피오는 비밀이에요. 비밀이고 뭔가 이렇게 드러나게 하는 그런데 플루로는 뭐예요? 파워예요. 파워. 힘이에요. 권력이고 군대적인 힘이고 탑다운 가버먼이에요. 정부가 위에서부터 쫙 내려오는 그 가버먼을 얘기하는 게 플루로예요. 우리가 염소자리에 플루로가 들어가 있어서 지금 이걸 겪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명박이 대통령이 됐어요. 플루로가 염소자리에 들어갔던 그 해. 이거는 뭐냐면 비밀을 그 사람들의 추악한 걸 다 드러내기 위한 어떤 셋업이에요. 셋업. 그런 일이 이명박, 박근혜 다 벌어지고 권력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들이 다 무너져 내리기 위한 하나의 발판이 마련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지만 그걸 겪으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권력을 뺏어오는 거예요. 너네들 안 되겠다. 우리가 힘을 다 뺏어와야 되겠다. 그런데 동유럽도 플루로가 스콜피에 들어가 있어요. 그때 4월 달에 17도 각도로 천왕성과 마주 봐요. 천왕성은 항상 언스테이블이에요.
안정, 불안정하고 깜짝 놀라고 사건, 사고 거기에 마을스까지 들어가면 전쟁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은 거기에 비너스, 지금 비너스가 아니 유라너스가 저희 토로스의 향수자리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나라들이 다 지진이 날까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트리거 포인트예요. 엄청 많은 이 미국은 어쿠아리어스가 굉장히 활발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온 세계가 다 그래요. 그런데 오래된 나라들은 사자 자리가 90도 각도로 돼요. 그래서 이 푸틴이 동쪽으로 침범을 해 들어간 거예요. 그 유크레인을. 근데 이게 과연 우크라이나에서만 머물러 있을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들한테 무슨 일이 또 생기는지.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것은 항상 돌발 변수가 생겨요. 돌발 변수.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또 생기는 거예요. 거기다가 토성과 천왕성이 트랜스링, 지나가면서 스퀘어가 90도 각도가 되는 것은 거기다가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기름이 활활활 보이지는 그런 영향을 주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크레인이 그냥 롤오버 하지 않아요. 순순히 물러나지 않는다 이 소리예요. 지금 그 대통령이 젤렌스키인가? 저는 그 사람이 사람들과 뒤에 서서 We are here 그 말하는 데서 막 울었어요. 진짜로. We are here. 우린 여기 있다고. 난 도망가지 않았다고. 미국에 대해서 그랬어요. I don't need ammunition. I need ammunition. 죄송합니다. I need ammunition. I don't need a ride. 나를 탈출시켜줄 자동차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나는 무기가 필요하다. 이 사람이 미국에 대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런 소리 듣고 눈물이 안 나겠어요? 아무리 다른 나라 사람이지만. 우리나라는 전쟁으로 상처가 큰 나라예요. 얼마 안 됐어요, 우리나라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공감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시티즌들이, 시민들이 다 들고 일어났어요. 우리나라 젊은 애들 정말 싸가지 없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힘든 걸 겪지 않아 봐서 그래요. 여자들은 다 싸서 남자들만 전쟁 가고. 우크라이나에 여자들이 전쟁을 안 하나요? 여자들이 다 같이 들고 일어났어요. 뉴스도 안 봐요. 미스 유크라인도 들고 일어났어요. 총 들고 그 여자가 총을 탁 들고 나갔어요. 미스 유크라인이. 우리나라 미스 코리아 하겠어요? 모르겠어요. 전 할지 안 할지 그 여자들이. 그 정도 정도의 마음가짐이 돼 있는 건 훌륭한 국민들이에요. 미국이, 아, 소련이 아마도 계속 유크라이나에 있는 자연자원을 뺏어가기 위해서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천왕성이 180도 각도로 들어가 있고, 플루로가 어쿠아리우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푸틴한테 그렇게, 푸틴이 이 결과가 좋을 수가 없어요. 제가 길게 볼 때는. 내년쯤에는 모르겠어요. 하여간 제가 답 이거를 이 점성학을 딱 이렇게 돼요. 이렇게 말을 못 해요. 항상 이렇게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거의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제가 비너스와 마르스가 컨정트 돼서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얘네들이 만난 거예요. 이게 다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지금 보니까. 왜냐면 비너스는 애인이라기보다는 애인도 되지만 사랑하는 것도 되지만 자연자원, 토로스를 관장하는 별이에요. 자연 같은 거를. 그러니까 마르스가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역시 부정적인 면으로는 파괴가 들어가는 거야. 파괴, 전쟁 같은 일들이. 그래서 제가 볼때이 벨라루스라든지 폴란드라든지 체코슬로바키아 이런 나라들, 그리고
핀란드까지. 전부 다, 이 나라들이 전부 다 17도 내지는 25도 각도로 스콜피오에 들어가요. 다 픽스드 사인이에요. 플루로 리턴하고 이 픽스드 사인 이렇게 각도가 되는 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플루로가 27도 각도가 될 때는 보통 마켓 크래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중국도 문제예요. 사실은 봄에 중국이 가만히 있다가 같이 깝칠 수가 있어요. 널뛸 수가 있어요. 야 이거 봐라, 푸틴이 저렇게 한다고. 지금 가만히 놔둬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랬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팬데믹 때문에 죽는다 산다, 나 못 산다, 자살해 죽는다, 그럴 때 제가 뭐라 그랬었어요. 리딩 할 때 여러분들은 전쟁이 나지 않고 지진이 나지 않는 거를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랬죠. 제가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제가 자꾸 그런 얘기를 할 때는 벌어져요, 일이.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자꾸 나왔던 것 같아요. 전쟁이 나라고 한 소리가 아니라 나꾸는 전쟁이 나고 피난 보따리 쓰고 싸고 피난을 갈 생각을 해보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을 위로를 드렸었어요.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갇혀있는 거는 그나마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전쟁이라서 다 죽으면 그냥 다 파괴되면 끝인 거예요. 지진도 그래요. 지진이 낫겠어요? 이게 낫겠어요? 이게 차라리 나은 거예요. 제가 그랬었죠. 몇 번이나 얘기했었어요. 차라리 이게 낫다고 생각할 때가 올 거라고. 진짜 벌어졌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중국이 또 날뛰게 돼요. 봄에. 타이완하고 또 뭔가 갈등이 또 생겨요. 그게 한두 달 안쯤. 4월달이죠. 2월달. 그래서 제가 리딩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4월달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때는 천왕성과 화성이 90도 각도가 돼요. 뭔가 예기치 않았던 좀 공격적인 일, 뭔가 좀 시끄러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4월달에 토성과 명왕성이 천왕성 위에 딱 올라가 앉으면서 거기다가 4월달에 또 뭐가 있어요? 해왕성이 각도가 안 좋아지죠. 마주 보는 거예요. Opposing the 180°로 있어. 180도 각도예요. 그러니까 해왕성이 토성을 이렇게 타이완에 좋지 않은 일이 벌어져요. 4월달에. 요번 봄에 벌어질 수 있어요. 벌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은 전쟁 공포를 심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쟁 리딩을 할 때도 제가 굉장히 정제를 해서 리딩을 해드렸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보셨죠. 제가 그랬어요. 반드시 전쟁 카드는 두 개 다 나왔다. 그러니까 더 세게 있지 않아서 그런다고 어떤 분은 또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래요. 왜 부정적인 것만 읽냐고. 좋은 것만 읽어달라고. 근데 여러분들 그런 분들은 99.99% 테러 하는 분들은 다 그런 리딩을 해드려요. 나에게 벌어질 대박 행운. 나에게 다가올 대박의 남자. 나에게 벌어질 굉장히 좋은 일. 99.99% 다 그렇게 읽어요. 저같이 읽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눈만 조금 돌리면 천재예요. 그런 분들은 거기 가시면 돼요. 저는 그냥 소설을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테로를 읽고 그것을 예측하고 점성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어떤 사람들은 이거 왜 부정적이야 이럴 수 있지만 그런 에너지가 생겨요. 4월 달에. 제가 타이완까지는 읽을 생각을 안 해요. 그런 안 했는데 4월 달에 4월 타이완도 이제 시끄러워지고 동유럽도 시끄러워지고 중국이 무슨 짓을 또 하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때쯤 되면.
제가 북한을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북한이 핵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정해 보세요. 만약에 러시아나 중국이 나쁜 마음을 먹고 야 이거 북한 이거 내가 이거 좀 쉽게 갖고 놀려 그랬더니 나만의 힘이 너무 커져. 저 북한을 먹어야 내가 되겠네? 남짝 집어먹을 수도 있어요. 미국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지금 북한의 핵이 있는 것은 걔도 살기 위해서 갖고 있는 거예요. 지가 살기 위해서. 그런데 이 시점에서 미국은 생각을 잘 해야 돼요. 상임이사국 그거 다 도둑놈들이에요. 날강도들이에요. 그놈들이 다 전쟁 일으키는 놈들이에요.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잉글랜드 다 전쟁 전범 국가들이에요. 다. 나머지 국가들은 힘이 없어요. 상임이사국이라는 게 뭐예요? 동네 깡패, 지구의 동네 깡패 5명이에요. 나머지 국가들은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놈들이 날때요, 그놈들이 항상. 미국은 이라크 쳐들어갔잖아요. 이 핑계 저 핑계 다 돼가지고. 야, 저기에 우리를 해칠 무기가, 살상 무기 있으니까 우리가 전쟁해야 돼. 그때는 지금만큼 소셜 네트워크가 발달이 안돼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화로 셀폰으로 다 찍찍 동영상을 막 지금은 다 제가 그랬죠. 현장 뭐라 그러죠? 그걸 뭐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는 거예요. 스트리밍을. 전쟁 나는 걸 우리가 두 눈으로 다 보니까 다른 거야. 다가오는 느낌이 뉴스로 종이로 보는 것과 사람이 팍 하고 나가 쓰러져 죽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것과는 느끼는 감각이 달라요. 이라크 때 우리가 만약에 그런 정도로 막 스트리밍을 하고 이랬으면 미국 욕 바가지로 먹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죄 없는 사람들이, 시빌리언들이 많이 죽었어요. 제가 그때 친구 하나를 잘라버렸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여자는 극 보수예요, 미국에. 전쟁이 나야 된다. 우리가 안 쳐들어가면 이라크가 우리를 침공한다. 이딴 헛소리하고 벌벌해야 돼서 내가 아 이거는 안 된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바보가 있나 아무리 내 일이 아니지만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미국은 저는 무기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총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총 하나 누가 있던 것도 빨리 치우라 그랬어요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총 연습하고 사격 총이 왜 필요하냐고 다 갖고 도둑도 집에 들어왔었어요 저 혼자 있을 때 밤중에 도둑이 들어왔었어요 첫 평생 처음 제가 소리를 얼마나 크게 질렀는지 잠결에 그냥 딱 남자가 문에 딱 서서 탁 이러고 모자를 쓴 남자였어요 한국말이 나오는 거예요 또 그때는 누구야 소리가 목소리가 얼마나 크게 나왔는지 이 사람이 더 놀랐어요 제가 하도 크게 소리를 지르니까 더 크게 놀라가지고 그냥 총이 있었으면 예를 들어 제가 그랬다고 쳐요. 총이라는 건 항상 나를 보호하려면 장진을 하고 뭐 준비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는 시간에 내가 맞아 죽어요. 그것들은 준비하고 들어오잖아요. 저는 준비가 안돼 있는 사람 아니에요. 자는 사람이고. 뭐 그래서 저는 총이라는 것 자체가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평화주의자예요, 저는. 그렇지만, 제가 왜이 얘기를 왜 했냐? 미국이 우리에게 핵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북한을 핵무장을 해제시키기가 이렇게 힘들 바에는 차라리 대한민국에게 핵을 줘라. 그러면 우리 둘다 핵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핵 때문에 뭐 우리가 핵이 없으니까 그 보수들이 맨날 이용해 먹잖아요. 저 퍼준다고 맨날. 그럼 우리도 퍼줄 일 없어요. 우리도 핵이 있으면. 우방들의 발을 다 잡아먹고 놓는 바람에 유크레인 당하고 폐기시켰던 나라들은 다 그냥 개피봤어요. 솔직히 말하면. 없애라 없애라 해서 없앴던 나라들 다 그냥 결말이 안 좋았어요. 미국도 정신 차려야 돼요. 우방들을 잡아놓고 있고, 적들은 다 가지고 있고.
저 솔직히 말하면 이란도 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 사람들도 자기네 보호하자고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다 갖고 있으면서 너네는 갖지 마. 그리고 지들이 전쟁 일으키고. 러시아가 지금 핵으로 위협하고 있어요. 푸틴은 지금 정신이 맛이 갔어요. 제가 그래서 4월 달에 주피터가 넵튠에 들어갈 때 정신적으로 이상해진다 그랬죠. 사람들이 혼란스러워지고 영향을 지금 이 사람은 받고 있어요. 벌써 캔서 자리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인라이트먼을 얻고 깨달음을 얻고 영적으로 나아가고 미래를 위해서 가고, 처지는 인간들은 저 밑에서 옛날 하는 소리나 계속 해대면서 빨갱이 빨갱이 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 그랬었죠. 제가 앞으로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6월달 7월달 라트비아도 그렇고 리투아니아도 그렇고 벨라루스도 그렇고 전부 다 전갈자리에 17도 각도로 7번째 집에 들어가요. 7번째 집은 오픈 애니미예요. 애니미의 집이에요. 애니미. 적의 집이에요. 적. 내가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이혼을 할 수도 있는 자리예요. 그게 어떤 각도로 들어오냐에 따라서. 동유럽 많은 국가들이 첫 번째 집에, 네 번째 집, 다섯 번째 집에, 첫 번째 집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스콜피오, 플루로가. 폴란드는 제가 볼 때 전갈자리에 들어가 있는 명왕성이 전갈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집을 지나가요. 그리고 일곱 번째 집을 지나가고 거기다가 토성과 명왕성이 천왕성 위에 있고 사자자리와 180도 각도가 돼요. 그래서 트리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토니아나 로메니아, 헝그리 다 영향을 받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6월달, 7월달이에요. 그런데 7월 말, 8월 초,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거기다가 미국은 명왕성 리턴에다가 귀환, 그러니까 플루로 리턴 하면 쉬운데, 플루로 리턴에다가 세런 리턴까지 돼요. 거기다 넵튠 리턴까지 돼요. 몇 년 뒤에는. 제가 그래서 그때가 더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플루로가 천왕성과 내년에는 이 사람들이 아마 엄청난 사이버 공격을 받게 될 거예요. 미국도. 아마도 내년쯤에 엄청나게. 그냥 푸틴이 자살하여 죽기로 작정을 하고 뭔가 덤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점에 트럼프라는 그 또라이는 푸틴이 아주 똑똑한 사람이라고 영리한 결정을 했다고 이딴 소리나 해대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지지해요. 여러분들은 정신 차리세요. 제발. 자기네 나라 해킹하게 싹 자리를 마련해 준 거예요. 작년에 그 사람이 대통령일 때 해킹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졌어요. 왜 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바이든을 공격하기 위해서 했겠죠. 저 무능력한 놈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매국노예요. 매국노. 나라를 팔아먹는 자. 아마 조사 들어갈 거예요. 트럼프에 대해서. 자기 하나 부자 되기 위해서 하는 짓거리가 바로 그런 거예요. 사우디하고 이스라엘하고 러시아. 그 세 나라한테는 꼼짝을 못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온 세계가 다 보고 있는 앞에서 푸틴이 그럴 리가 없지. 지가 변호사예요? He wouldn't do that? Would he? 이래가면서 이거는 지금도 지지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미국에. 이렇게 지구가 나라가 딱 깔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왕성이 올해 천왕성이 두 번의 계기 일식과 만나게 돼요.
이거는 굉장히 좋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4월 30날 개기일식이 있어요. 황소자리에 10도 각도로 개기일식이, 아마 개기일식일 거예요. 제가 개기일식이 벌어지고 11월 8일날 개기일식이 또 벌어져요. 그런데 그날은 미국의 선거 날이에요. 저번에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또 선거 날또 개기일식이 벌어져요. 개기일식이나 개기월식은 중대한 날들이에요. 그리고 그날은 황소자리에서 개기일식이 16도 각도로 벌어지는데 아마도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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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폭발적인 unexpected 예기치 않은 사건이나 사고나 어떤 이벤트가 벌어져요. 거기다가 7월 달 이제 7월 달을 말씀드릴게요. 7월 달말 8월 달초 이날은 화성, 천왕성, 노스노드 전부 다 만나요. 화성이 전쟁의 신이라고 그랬죠. 천왕성은 전기도 돼요. 전기. 전기도 되거나 사이버 이런 전자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예측을 하는 거예요. 화성. 근데 유레너스가 같이 만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노스노드는 미래예요. Our future. 그런데 만난다? 뭔가 불길이 확 붙는 어떤 사고가 벌어질 수도 있고, 뭔가 폭발적인, 뭔가 감당이 이렇게, 그러니까는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기치 못하고 통제할 수 없고 깜짝 놀라고 뭔가 폭발적이고 화염적이고. 에너지가 그냥 확 하고 뻥 하고 터지는 이런 힘을 가진 어떤 일이 벌어져요. 7월 말, 8월 초에. 방사능이 터질까요? 이게 지금 화성과 천왕성이란 말이에요. 화성과 천왕성. 그리고 천왕성은 항상 destabilizing. 뭔가 이렇게 안정이 되질 않아요. 모든 것을 다 흔들어놔요. 천왕성, 제가 올해는 천왕성이라 그랬죠.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거기다 특히 fixed sign에서 벌어질 때, fixed sign이니까 토러스가 fixed sign이잖아요. 그러니까 토러스는 지구도 되고, 하고 어마어마한 지진이 생길까요? 아니면 화산이 뻥 하고 터질까요? 뭔가 그냥 우리가 정말 깜짝 놀라는 후쿠시마 같은 지진이 터질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원전이 또 그냥 뭐가 또 생기든지, 아니면은 혁명적인 어떤 그냥 그런 힘이 팍 들어오든지, 아니면은 어마어마한 진실이 팍 하고 터져 나오든지, 아니면 다 같이 벌어지든지. 이게 Revelations of Truth예요. Revelation of Truth. 진실을 다 폭발시키는.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게 돼요. 어마어마한 진실들이 제가 몇달 전서부터 앞으로는 비밀이 계속 나오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주피터 넵튠은 목성과 해왕성은 대홍수도 돼요. 그런데 이때는 이 행성들 만남도 역시 비밀을 드러내게 하는 그런 뜻도 돼요. 왜냐? 사우스 노드가 스콜피오에 들어가 있잖아요. 스콜피오는 비밀스러운 자리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스콜피오들은 비밀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아우, 나 비밀 지켜야지. 비밀스러워져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왜 자기 비밀을 다 털어놓지 않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스콜피오들이 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거는 그냥 풍기는 분위기예요. 그건 그 사람들이 할수 없어요. 스콜피오가 타고난, 성질이 그래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천왕성이, 하늘을 보면은 천왕성은,
컨스텔레이션 사이에 페르세우스라는 별과 페르세우스라는 별 자체가 전사를 뜻해요. 워리어. 그 전사가 누구냐? 메두사를 죽인 전사였어요. 그리고 체투스를 또 죽이려고 했었죠. 체투스는 고래예요, 고래. 그래서 이런 영향력이 또 우리가 극단적으로 갈라지게 하는 영향력을 우리에게 또 끼치기도 해요. 제가 오늘 말하는 거는 크로놀로지컬 오더가 아니에요. 그냥 이런 거 저런 걸 다 말씀 그냥 드리는 시간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은 안정이 되지 않고 꾸준하지가 않고 제가 그랬죠. 유라너스는 항상 discontinuous, discontinuation. 그러니까 뭐가 시작됐다 금방 끝나고 금방 돼. 또 끝났다 금방 끝나고 시작됐다 금방 끝나고 이런 거예요. 지속적으로 꾸준 세로는 꾸준히 가요. 이게 보수예요. 보수. 보수적인. 우리가 옛날에 우리는 맨날 이렇게 해왔어. 지난 천년간. 우리는 앞으로도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에너지인 거예요. 매그네틱이 있으면 이쪽에서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아니야.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돼. 저는 항상 조금 약간 유레너스적인 게 있어요. 우리가 그게 그러니까 파이오니어링 하는 사람이죠. 지난 100년간 그렇게 해왔다고 Why should I do that? 100년간 그렇게 했다고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법이 어딨냐? 그러니까 think outside of the box. 생각을 달리 먹는 거예요. 생각을 달리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이런 생각하고 85명, 85% 사람들은 다 이러고 있는데 한 사람, 두 사람들이 후퇴야 왜 그렇게 해? 그리고 빵! 하고 전혀 다른 생각을 딱 제시를 하는 거예요. 올해는 그런 해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퀀텀 립스 이렇게 막 뭔가 막 파도가 막 쳤다가 딱 가라앉았다가 또 막 쳤다가 안정이 안 되고 그리고 우리의 혁명적인 혁명이 되는 시간인 거예요. 혁명. 이런 일을 지나고 나면 이제 플루로가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플루로는 death and rebirth라고 그랬어요. 제가 죽음과 새로운 탄생. 이런 거를 거쳐야만 청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것이 다 하나가 생겨나죠. 아기가 태어나려면 똑같잖아요. 막 엄마가 죽기 살기로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다 아기가 나오죠. 그런 시간을 우리가 겪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천왕성이 지오 매그네틱스에서 보면은 천왕성이 황소자리에 들어가 있는 것은 굉장히 갑작스러운 솔라 플래시도 돼요. 솔라 플래시. 태양계 그냥 번쩍. 아니면 솔라 스톰. 이게 태양계 폭풍우가 몰아치듯이. 그러니까 막 뭔가 뒤집어 엎고 우리들 몸에도 아마 영향력이 끼치고 저는 그래서 막 피곤해요. 여러분들은 못 느끼세요, 그걸? 에너지가 그냥 막 이 꽉 막힌 이 지구에 이 사람들 잘못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다 그냥 타버리고 새로운 게 태어나야 돼. 핀란드에서 세상에 그 하얀 여우들을 잡아다가 다 요만한데다 가둬놨어요. 다 움직이지 못하게. 털코트 만들어 입는다고. 얘네들 얼굴을 보면은 그 슬픔이 가득 차 있어요. 동물들이 불행한 그 모습이. 여자들 막 코트들 들고 이러고 다니자고. 그 수많은 생명들을 고통을 주고 학대하고 아픔을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도 앞으로는 없어져야 돼요. 동물들이 무슨 죄를 졌어요? 누구나가 다 마찬가지예요. 생명은 다 똑같아요. 인간, 동물 상관이 없어요. 이런 것들도 그 중에 하나예요. 힘 있는 놈들이 우크레인 보고 저까지 거 내가 밟아버린 그만이야. 푸틴이 그놈이 그러고 들어간 거예요. 보세요. 근데 사람들이 아니야 너 그렇게 할 수 없어. 우리가 싸울 거야. 내 목숨을 걸고 차를 막아서요. 사람이 그걸 늦추기 위해서 자기 몸을 폭발을 시켜버렸어요. 세상에 이런 짓을 왜 하냐고요. 왜? 너무 가슴이 아픈 얘기예요. 힘 있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저는 하고 있는 거예요. 힘 있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짧게 보면 푸틴이 한 짓이고 짧게 보면 미국이 이라크에 한 짓이고 또 우리가 또 어떻게 가까이서 보면 힘 있는 사장이 직원한테 막 못되게 하고
또 돌아서서 그 힘없는 사람은 또 동물한테 또막 못되게 하고 그렇게 하지를 말라는 거예요. 약자를 괴롭히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는 아마도 어떤 것이 그게 뭐가 될지 몰라요. 이게 바로 타노스님이 말씀하시던 바다가 육지가 가라앉는 곳인지도 몰라요, 저는. 그런 일은 아마도 반드시 벌어진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런데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앞으로. 폴라 쉬프트. 이거는 지축이 바뀌기도 하죠. 지축이 바뀌는 것은 한 번씩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의식 세계도 바뀌게 돼 있어요. 같이 따라서. 이때는 사람들이 서로 돕고자 하는 이 에너지도 굉장히 강해져요. 사실은 지구도 12,000년마다 한 번씩 포톤 벨트를 지나가게 돼요. Give or take about 500년. 500년, 그러니까 12,500년 걸릴 수도 있고, 11,500년 걸릴 수도 있고, give or take. 근데 요새 새로 발견된 별이 세드나라는 행성이 있어요. 그 별이. 그 별도 역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우리 솔라 시스템으로 지금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행성들의 영향을 우리가 이렇게 받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명왕성은 알케미, 연금술이라 그러죠.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먹을 때 알케미의 에너지도 갖고 있는 게이 플루로 영향도 돼요. 뭔가 새로운 게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만들어내고. 2024년도, 2025년도는 굉장히 중대한 일이 벌어지는 날들이에요. 해예요. 두 연도가 다. 그때 가서는 또 읽어드리겠죠. 2024년도는 명왕성이 어쿠에리어스, 물병 자리로 들어가요. 그럼 화성이잖아요. 화성이 다스리는 자리가, 죄송합니다. 천왕성이. 옛날에는 화성이 다스렸었어요. 그런데, 전쟁, 그때 가서 나중에 드리지, 지금 미리, 좀 자제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천왕성, 토성, 90도 각도 되는 것은, 사람들이 미래로 나가지를 않고 자꾸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영향력을 한쪽에서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토성이 어쿠아리어스에 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로 가고자 하는 세력과 과거로도 회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폴라라이즈가 되는 거. 완전히 딱 갈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푸틴 보세요. 푸틴이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야, 소비에트 유니언이 스탈린이 있을 때는 지가 스탈린인 줄 알아요. 지가 히틀러인 줄 알아요. 내 힘을 내가 다 가지고 여태까지 잘해 먹었어요. 몇십 년간. 내가 앞으로도 쭉 이렇게 갈 거야. 그런데 힘이 자꾸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네, 내가. 이러고선 한 짓이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다른 세상이라는 거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판단력이 흐려진 거예요. 늙다 보니까. 사람들이 죄다 셀폰을 들고서 다 그냥 생방송하고 있고, 온 세계가 다 그냥 이게 웬일이야, 이게. 만약에 미국이 그랬을 때그 셀폰들이 온 세계에 다 이렇게 퍼져 있었으면 미국 욕을 바가지로 먹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데, 민간인들이 막 죽어나가고 결혼식 가다 몇십 명씩 죽고 한꺼번에. 그러는 거 보면 사람들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국가가 상관이 없어요, 그럴 때는. 온 지구 사람들이 다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사람들의 힘이 유레너스 인 어쿠아리어스, 어쿠아리어스 에너지인 거예요, 물병 자리. 그리고 토성 에너지는 자꾸 그런 식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토성의 힘은 빠진다 그랬어요, 제가. 사람들의 힘이 강해지고. 월드워 2가 세계 2차 대전이 그런 영향력을 다 받고 있었어요. 토르스 스콜피오 때 제가 그걸 생각을 못 해봤어요. 2차 대전 때 노드가
스콜피오와 황소자리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때도. 지금이 그렇잖아. 1년 반 동안 토로스와 스콜피오에 들어가 있어요. 노즈가. 1939년도 9월 1일 날 전쟁이 터졌던 날 화성이 염소자리에 27도 각도로 들어갔던 날이에요. 캐프리콘은 탑다운 가버먼이에요. 이것도 역시 정부. 정부들이 힘을 쓰고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때 당시에 비너스 마스 지금처럼 플루로 다 만났어요. 그리고 천왕성이 황소자리에 있었어요. 그때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그런 걸 보고 유추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어떻게 생기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영향력이 조금 달라지긴 하겠죠. 1929년에 그때가 아마 증권이 폭락했던 날이죠. 블랙 프라이데이라 그러잖아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올라서 떨어져 죽은 사람이 그렇게 많았대요. 세상에 왜 그렇게 죽어요? 그 높은 데 가서 자기 몸 박살나잖아요. 지금은 보호막을 엄청 많이 해놨어요. 증권이 폭락하지 않게끔 막 보호하는. 그런데 그게 처음엔 좋았는데 지금은 역효과를 불러오는 거예요. 자꾸 나쁜 놈들이 나쁜 데 써먹는 거예요. 자기네들 돈 버는 기회로 써먹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 일 떨어져 죽지 말라고 보호막을 해놨더니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돈 버는 놈들 돈 더 벌리게 하는 수단으로 다 이용해 먹은 거예요. 지금 이것도 이제 어떻게 될 거예요. 제가 긴 시간 읽다 보면 거의 52분 걸리네요. 진짜 참 신기하게 짧게 짧게 한다고 하는데도 지금은 우리가 지구와 우리가 대화를 해야 되고 자연과 대화를 해야 되고 평화를 찾아가는 가야 되고 우리끼리 지구인들끼리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가 아닌 거예요. 모두 힘을 합쳐서 평화롭게 살아가면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유크레인을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세요. 저도 기도를 많이 했는데 뭔가 할 수 있는 거를 해서 전쟁을 막아야 돼요. 어느 나라건 우리나라에서도 전쟁이 절대로 나면 안 되고 어느 나라도 전쟁으로 이런 지금 그 중동지방에서 나는 전쟁도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전쟁이 다 없어져야 돼요. 사실은. 제가 오늘 그래서 리딩을 특별 스페셜 리딩을 잠깐 해드리려고 시간을 조금 냈어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